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기타 어려운 구문의 3강. 이걸 두 개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킵은 수거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킵 그럼 맨날 유지하다, 유지하다, 유지하다 이거요. 아닙니다. 킵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뜻만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keep ing 그러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keep going. 계속해서 가라.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해라. 쉬워요. keep 뒤에 ing 그러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때 keep은 여러분 계속 하다란 뜻입니다. keep memorizing. 계속 암기하세요. 이럴 때요. 그 다음에 이제 keep 목적어 ing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올 때 이때 이제 keep은 유지하다가 아니라 유지시키다예요. 목적어가 ing 하도록 유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아, 우리 입 배웠네. 자, 자시나 무거 자 연연상. 자시나 무거 자 연연상. 비인칭 주어 이시였죠. 자,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나오는 is은 비인칭 주어 is로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잘 보세요. 2번입니다. 킴 목적 ing 유지시키다. 그는 유지시켰다.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다시 그는 유지시켰다. 그 소년 니 을룰라 하지 마요. 소년이 공부하도록 3시간 동안 without a break, 휴식 없이. 자, 1번 봐볼까? 1번 바로 와서 keep going. 가라. 계속 가라. keep. 계속 가라. 학교까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자전거를. 자, 자전거를 사용함으로써 계속 가라.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ing 3개 나와있죠. 말해봅시다. in ing. 뭐뭐? 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뭐뭐? 하자마자.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He kept. 그는 유지시켰습니다. 그의 아들이, 을룰 하지 말라고. 그의 아들이 공부하도록 영어와 수학을 for him. 투부정사 앞에죠. 참석하기에. 누가? 그가, 늙은이가. 그가 참석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어땠는데? 들어가다, 참석하다. The university.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what을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거가 아니라 이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what.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what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무엇, 두 번째 못 마는 것.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보면 맨날 what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 what은 전부 다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것을 알아야 돼. 자, what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그 다음 무엇, 것, 뭐 어떨 때? 앞동사가 이 세 개만 기억할까요? 이렇게 앞동사에 ask, no나 또는 이렇게 question mark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것이요, 것.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직한 소년은 ask가 있잖아요, ask가. 그럼 이제 이것은 뭐예요? 무엇이다니까? 이 세 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다시요. 이 세 개. 암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ask, no, question mark.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것. 이렇게. 그 정직한 소년은 물어보지 않았어. 사람 삶을, 뭐뭐이기만 없어. 나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주어동사잖아, 주어. 이렇게 주어동사. 그게 이걸 뭐라고 그래? 늙은이가 아닌 무엇, 을룰려, 을룰. 무엇을 내가 사야만 하는지. 자, 이제 what으로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어, 없어? 없어. 퀘스천 마크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뭐여? 퀘스천 마크도 없잖아. 그죠? 니는 돈도 없잖아. 그죠? 없단 말이야. 없어. 가난해. 이때 나오는 what은 뭐라고? 여러분, 것이라고. 그럼 관계대명사랑 해석이 똑같아. 어? 자, 가로를 칩니다. what 다음부터. 그리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 친단 말이야. 그럼 것이라니까, 것. 그 다음에 동사를 니은으로. 내가 사야만 하는 것은 not A but A가 아니라 B다. 자전거가 아니라, 아니, 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이렇게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으로 시작했는데 캐치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것이다. 요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what은 무엇. 이때 what은 없죠. 그러니까 것. 됐죠? 자, 해보려 합니다.
자, 퀘스천 마크가 없으니까요.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것은 내가 공부해야만 하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것은 내가 공부해야만 하는. 이래 되고, 내가 공부해야만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한 덩어리다. 나데이버피 수학이 아니라 영어다. 자,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라고 한다니까? 무엇이 만들었니? 동사 나왔으니까 을을이 아니죠. 무엇이 만들었니? 내가 do my best, 최선을 다하도록 in ing, 가르칠 때 나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람 삶을 3번으로 갑니다. 자, 무엇이 아니죠. 없잖아. 그럼 것이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것은 만든 나를 슬프게. 이래도 되고, 만든 것은 나를 슬프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영화이다. 어떤 영화냐?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가르쳐야 되겠죠. 앞으로 관계대명사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랑 공부한 친구는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못 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화이다. 내가 보았던 니은으로 끝나게. 어제. 그 건면한 소년은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그 건면한 소년은 예쁘게 보이는 할 것이다. 그것을 그녀가 해야만 하는. 맛이 어렵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맛을 더좀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맛은 무엇 또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더라. 앞에 나오는 동사 두 개와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무엇? 없을 때는 관계대명사처럼 것으로 해석을 한다. 자, 이렇게 왓이 나왔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이렇게요. 가르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것은 중요한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있네요. 자, 2번 갑니다.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가르치라고요. 이렇게. 것은 내가 배운 right now, 지금 will be necessary, 필요할 겁니다. in ing 뭐할 때? 얻을 때. 직업을 한국에서. by ing 함으로써. on ing 하자마자. 3번 갑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네요. 그럼 당연히 무엇이죠? 무엇이 도왔니?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죠. 매우 필수적인 in ing 뭐할때 직업을 얻을 때. 한번 더. 무엇이 도왔니?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무엇이 도왔어요? PT 구문독해가 도왔죠. 4번 갑니다. What으로 시작을 했네? What으로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투부정사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됩니다. 그것은 도와준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그가 아니라 내 선생님이다.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5번 아주 빠르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자, 것입니다. 무엇이죠? 무엇? no 뒤에 나오니까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마당에서 by ing 뭐뭐함으로써 팜으로써 구멍을. 자, what으로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것은 중요한 것은 나레이 법비 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이 나이인지 뭔말때갈때 학교에. 7번 갑니다. 무엇이 왓으로 시작을 했잖아.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가로친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만든 것은 너를 행복하게 해. 돈뿐만 아니라 사랑도 키다. 아는 것은 투부정사로 시작했죠. 아는 것은 no 뒤에 나왔으니까 왓은 무엇이잖아. 무엇이 필요한지. In my country, 나의 나라에서 힘들다. 아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나라에서 힘들다. 자, 왓으로 시작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가르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것은 좋은 것은.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In your house, 너의 집에서. Can be bad, 나쁠 수가 있다. 나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도. 10번 갑니다. 그 영리한 소년은 P2, 뭐뭐 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P2,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가서 연습을 하세요. PT의 두 가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그 영리한 소녀는 믿을 것이다. What? 것이죠. 왜? Believe가 뭐요? 동사가 믿다라는 뜻이니까. Ask나 no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아니니까. 자, 그 영리한 소녀는 믿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녀가 말했던 그에게 며칠? 초네. 자, 11번 갑니다. 그 소년 가로칩니다.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 늘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쏘듯이 떨어졌네. 쏘듯이 떨어졌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다. 붙어있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해석 갑니다. 그 소년은 비그 댓 어데어데 능숙한 여기 적어놨죠. 능숙한 겁나게 친절합니다. 그 소년은 매우 능숙한 말하는 것의 영어를 피곤해서 그는 cannot solve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지. 이렇게 끝까지 칠까요? 그가 배웠던 것을 학교에서 더 이상 anymore 더 이상. 여러분 오늘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시간이 어중간해서 좀 많이 했는데 연습을 해보면 전치사 플러스 ing 3개, so that 두 가지 해석, 그다음에 keep 두 가지 해석, 그다음에 what 특히 what이 겁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무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